자, 결국에는 농심이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농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뭐 최근에 뭐 가공식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심도 뭐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맞습니다. 일단 라면 가격 인상됐다라는 소식 자체가 참 라면을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은데, 네, 굉장히 좋지 않은데 네.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선 뭐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자면은 농심에서 뭐 추석 연휴 이후에 뭐 라면 가격을 약 10% 안쪽으로 뭐 상승시킨다, 인상시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스낵류 같은 경우도 약 5에서 6% 정도 인상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뭐 이 품목 중에서는 뭐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신라면보다 더 높은 약 14% 정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달 한 15일부터 이런 그 출고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약 11%, 5.7%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식음료 관련 섹터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국제 분쟁 이슈가 지난 4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워낙 원자재료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음료 관련 섹터의 입장에서는 이 원가 부담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실제로 농심 같은 경우가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75%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뭐 경영 효율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판단이고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섹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한 수치가 나온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추후에는 앞으로는 마진에 대한 폭 자체가 다시 한번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심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농심이 굉장히 이런 악한, 좋지 않은 실적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것의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올리고 인상하겠다라는 발표, 정책이 발표가 됐고 이것이 일단은 오늘은 농심의 주가를 6% 정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생활물가, 이게 밀접한 생활물가이기 때문에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농심의 라면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가공식품과 이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섹터를 투자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뭐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뭐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도 워낙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식품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앞서 이제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라면 가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롯데제과에서는 육가공품 가격 같은 경우도 인상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햄이라든지 소세지, 뭐 돈가스라든지 이런 만두에 대한 제품 가격도 인상을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올렸고요. 우유 가격 자체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품 가격 제품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원재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지금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급망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 섹터를 볼 때는 역시나 이 공급망 측면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이 흑해 항로가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출항이 개시가 됐다, 재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래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항만이 이제 닫혀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5개월 만에 열린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적재되어 있던 이 항만의 곡물 수량 자체가 한 수천만 톤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식량난에 대해서는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원재료 가격이 추후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진 폭 자체, 마진 커지겠죠.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물론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흐름대로 가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음료 관련 섹터들의 이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음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이제 근방에 있는 대만과 이제 중국의 관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난 그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중국 관세청에서 대만 식품 회사의 약 180여 개 되는 회사에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에 따르면은 수입 제한 항목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제과류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차 그리고 뭐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인스턴트 누들 라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이 라면 업종이라든지 제과 업 그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대만의 UPC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작년 전체 매출액이 약 4.5조 원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이제 라면에 대한 판매가 한 거의 4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중국향 매출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서 UPC의 타격은 클 수 있다.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라면 업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업체를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와 같은 이런 국내 라면 업체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중국 쪽에 이 대만 업체들의 이 수입 금지 조치도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고, 여기에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조금 이제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면 이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또 좀처럼 가격을 잘 내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거 때문에 또 조금 더 마진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라면 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농심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수급 주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오늘의 이제 농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수급 주체는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장중에도 약 6.4%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고점 대비, 지난해 고점 대비 과대 낙폭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난 다음에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기 추세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약 29만 원 구간대를 최근에 한 차례 돌파를 강하게 보여줬는데 뭐 8월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대만의 이슈로 인해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졌고 이때 이제 돌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렇네요. 해당 구간대를 이 단기 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지난 뭐 4월경에 고점 구간대에 저항을 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흐름상의 추세는 이제서야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뚜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라면 업계에서는 거의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심과 동일하게끔 최근에 이제 과대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거의 뭐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됐습니다. 8월 8일자에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때 이제 장기 추세선 구간을 모두 돌파시켜주면서 이 추세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방 경직이 나타난 측면에서 농심과 동일하게끔 차트상의 흐름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초입기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로 사실 농심보다는 최근의 수급 상황은 오뚜기가 좀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그렇네요. 있는데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연속적인 투자세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이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CJ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부 뭐 품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음식료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잘 나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서 보았던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오뚜기 대비했을 때 이번 4월, 5월, 6월 달에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뭐 물론 하락은 했지만 한 13%에서 한 15%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앞서 소개드렸던 종목보다는 최근 흐름 자체는 좀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7월부터는 역시나 장기 추세선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 동반이 되면서 8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식음료 섹터와 동일하게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세 가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CJ제일제당까지. 오늘 세 종목도 모두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탑픽 최선호주로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좀 더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역시나 농심이 가장 주된 이제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라면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국내에선 가장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을 때 라면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이고 추후에 원자재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요인으로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마진 스프레드가 좀 더 클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사실 다른 기업 대비해서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광고 홍보비라든지 판광비에 이제 일부 자금이 좀 유입이 됐었고 그러고 이제 또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도 이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익이 2분기에 적자세가 좀 기록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하반기에 오히려 실적이 개선세에 진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주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만과 중국의 이슈인데 네. 앞서 설명드린 이슈와 동일하게끔 대만 내에서의 어떤 라면 업체들에 대한 이런 제재 조치로 인해서 국내 라면 업체들의 어떤 그 수혜가 좀 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북미 지역에 여러 가지 공장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진행하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 면에서는 향후 수익성 면에서는 좀 더 우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네네.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단기 이제 조정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 상에서의 주가 위치는 워낙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부터 충분히 관심은 유효하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상당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35만 원 구간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28만 2천 원 구간대에 단기 이제 저항 구간에서 이제 돌파해준 구간이 28만 2천 원입니다. 네. 해당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가격적으로는 대응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라면 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농심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가격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으로 목표 가격 35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농심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무슨 일이고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